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세민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요. 폭염입니다. 폭염. 전국이 지금 폭염입니다. 일기 예보를 보니까 막 빨갛다 못해서 벌겋게 돼가지고요. 너무 폭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외출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지난주부터 아마 요번주까지가 휴가가 피크일 것 같은데 너무 더울 때는 바깥 외출을 삼가하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뭐냐면요. 고정도법과 이동도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하는데 고정도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동도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정답은 음악이론에 설명을 다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나는 고정도법으로, 나는 이동도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 결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고정도법은 뭔고 이동도법은 뭔고 우리가 그 정의부터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악보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악보를 보고 하다 보면은 악보에 나와 있는 음표를 읽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도법이 있고요. 이동도법이 있습니다. 자, 악보를 여러분 지금 혹시 옆에 악보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악보를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음자리표죠. 음의 자리표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 낮은 음자리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높은 음자리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표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박작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조표가 없는데요. 예, 조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조표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죠? 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렇게 읽습니다. 고정도법이라는 건요. 고정도법이라는 것은 그 조표가 뭐가 몇 개나 붙었든지 간에 샵이 붙든, 플랫이 붙든, 한 개가 붙든, 두 개가 붙든, 세 개가 붙든, 7개가 붙든 100개가 붙든 100개는 없습니다만 100개가 붙든지 간에 도는 도, 레는 레, 미는 미. 예, 음이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조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 도레미바솔라시도로 읽는 겁니다. 그게 고정도법입니다. 고정도법. 그럼 이동도법은 뭐지? 이동도법은 상대적이잖아요. 고정도법에 반대되는 개념.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의 기준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이 하나 붙었습니다. 플랫이 하나, 예, 보이시죠? 플랫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레미파, 우리가 알고 있는 파, 파음이 도가 됩니다. 파음이 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는 뭘까요? 파미레도 도시라서 솔이 되는 겁니다. 솔. 플랫이 하나 붙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음이 솔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샵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솔. 솔음이 뭐가 되죠? 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는 뭐가 될까요? 솔, 파, 미, 레, 도, 도, 시, 라, 솔, 파, 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아코디언으로 연습하는 방법은 플랫이 하나 붙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 플랫이 붙은 볼록한 자리의 음을 어떻게 하라? 발음을 내려라. 플랫이 하나 붙으면은 시음에 딱 붙죠. 그죠?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 시음을 우리가 눌릴 때의 반음을 밑에 시음 반음 밑에 검은 것만으로 그런다는 겁니다. 샵이 하나 붙었을 때는 어떻게? 파음에 반음이 딱 붙죠. 그러면은 도레미파 화음을 칠 때의 반음을 올려서 치면 됩니다. 음은 똑같습니다. 치는 방법은 똑같은데 우리가 입으로 뱉는 이 소리가 틀립니다. 도림파솔라시도 음이 틀립니다. 고정도법은 뭐 조표가 뭘 붙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도림파솔라시도로 그냥 읽는 거고요. 이동도법은 조표에 따라서 기준음이 바뀌니까 도자리를 찾아서 그 도자리에 맞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요. 플랫이 7개, 샵이 7개, 우리가 쓰는 금반,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또 검은 금반 다섯 개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음이 다 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이 다 도가 될 수 있습니다. 레도, 우리가 말하는 레도 도가 될 수 있고요. 미도 도가 될 수 있고, 미 플랫도 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이 다 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그대로 읽는 게, 그 개명대로 읽는 게 바로 이동도법입니다. 고정도법은요. 필요 없어. 나는 샵이고 플랫이고 필요 없어.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읽는 겁니다. 아, 그리고 금반을 칠 때는 어떻게 친다? 예. 플랫 붙은 자리는 다 반음 내리고, 샵 붙은 자리는 다 반음 올려줍니다. 자, 고정도법과 이동도법. 대충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머리에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나을까요? 고정도법이 나을까요? 이동도법이 나을까요? 제 생각은요, 두 개 다 하면 정말 좋습니다. 고정도법도 하고 이동도법도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는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보면 압니다. 왜? 늘 보는 게 악보고 늘 보는 게 음표고 늘 보는 게 뭐 금반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우린 또 그걸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선생님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의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코디언을 모르시고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 특별히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 우린 지금 아코디언입니다.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60대 이상, 그리고 음악을 한 번도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동도법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죠. 많이 복잡하죠. 어떨 땐 도가 되고, 어떨 땐 미가 도가 되고, 그럼 또 미를 또 찾아서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레는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막 이동도법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동도법을 하십시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정도법이 좀 편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샵이 하나 붙어서 소리 도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 이랬을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도가 생각이 나지. 샵이 하나 붙었으니까 솔이 도야. 또 계산해갖고 또 이래. 그래 하는 순간에 이게 좀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면 정말 좋습니다. 두 개 다 하면 정말 좋은데 제가 권유해 드리는 건 만약에 제가 60대 이상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악을 시작했다. 아마 저는 고정도법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주를 잘하고 싶은 거지. 예. 그리고 음악 이론은, 이동도법은 이런 것, 고정도법은 이런 것.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악보에 나와 있는 음표대로, 그 노래의 그 내용대로 제가 잘 연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울고 웃는 박달재, 자, 조표가 뭐 있죠? 예, 플랫 하나 나와 있죠. 이동도법으로도 읽어보고, 고정도법으로 두 개 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도법으로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주입니다. 한 박자 치죠. 붕, 도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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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솔, 파, 솔. 예, 이게 고정도법입니다. 뭐, 플랫이 있든 샵이 있든 난 몰라. 예.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그냥 읽을 거야. 예. 고정도법입니다. 고정도법으로 금방 그냥 읽었죠. 붕, 도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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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솔, 파, 솔. 예. 고정도법으로 읽었습니다. 이동도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붕, 솔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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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레, 도, 레. 예. 파가 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나는 고정도법이 좋아. 나는 이동도법이 좋아.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도 선택이고 유튜버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아코디언 강의하는 유튜버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하고 맞는 여러분하고 맞는 선생님을 또 탁, 나는 저 선생님이 좋아. 그럼 그 선생님도 보는 거예요.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의 문제를 떠나서
내하고 스타일이 맞고, 내하고 뭔가 맞고, 내하고 뭔가 이렇게 잘 통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책임은 또 본인이 지셔야 된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보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정도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동도법 다 하지만은 제가 60대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악보질을 처음 시작한다. 저는 고정도법으로 할 저는 그걸 이동도법으로 읽는 거를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코디언을 통해서 연주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고정도법으로 하기 싫습니다.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코디언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대신 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구나. 그 감은 그 생각, 그 이론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셔야 됩니다. 이동도법은 이런 거야. 고정도법은 이런 거야. 하지만 나는 고정도법으로 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동도법으로 할 거야. 그 모든 책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주세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